사단법인 구회번 명예연단 관리 존예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단법인의 설립은 개인의 이익을 넘어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집합적인 의지 반영입니다.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사단법인은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구매권 명예전당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전당이며 또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당입니다. 이 나라, 이 사회를 세우는데 이바지한 빛나는 조각들이 주춧돌이며 히든 챔피언의 전당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업적을 기록할 것이는 명세입니다. 이어서 내리 소개를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전 KDI 원장이셨고 현재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자승익 회장 및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유니세프 조정관이셨고 현재 어린이 보호재단 이백은 회장님 인사드립니다. 유종근 전 전북지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라고 선생님께서 신부로 하고 있는 전찬규라고 합니다. 오매곤 창립에 대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매곤이라는 뜻은 코스모스의 우주라는 뜻이고 우주의 뭐 코아라고 하는 거창하지만 하여튼 그런 뜻을 가진 명칭입니다. 기간별로 몇 단계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태동은 2012년 5월 호장 선생님을 중심으로 몇몇 분이 한국사회의 분열과 당시 금융위기로 침체된 한국사회의 안정발전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지도급 인재 육성의 필요성을 공감해 국내의 많은 아카데미들을 벤치마킹 하도록 논의되었습니다. 그 후 몇 차례 회의를 통해 홍익 아카데미 구성과 교육 내용의 논의, 강사의 구성 등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다. 2015년 남과는 다른 차별화된 아카데미 추진은 당시 재원 부족과 현실적 가능성 논쟁으로 방향이 선회되었고 지금의 명예전당과 지혜에서 발단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토지 및 건축 비용들 구체적인 준비 과정은 재원들의 시행 단계에 동참하였고 따라서 가상 공간을 활용해 전환으로 함으로써 비용이 드는 실물 토지 건축이 아닌 온라인상의 가상 세계로 논의하였습니다. 그 후 1차 허장 선생의 지혜에서 일가를 출간하였습니다. 2017년 코로나 기간 중 좀 더 모임을 갖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논의를 심하여 또 그 과정에서 일부 준비 회원들이 이탈하였고 나름 준비를 논의해 우매권 설립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조변 확대를 위해 소액 주춧돌 회원 영입으로 전환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지방의 안정 지속 발전에 공헌할 비즈니스 사업 확장, 재원 마련 착수, K패션, 스마트 팩토리 준비 등 비즈니스화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간 중 경과를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사업 계획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500원 명예전당을 사업 계획하면서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진지하게 스스로 자문하였습니다. 이것이 꼭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일까? 더 나은 방법은 없는 것인가? 미래 한국 사회 발전이란 시대 정신에 맞는가? 등등입니다. 어느 날 서울 선재 갤러리의 서도 작가의 기념관 건축 모형 전시에서 거대한 기념관을 떠받치고 있는 수천의 이름 없는 사람들이 팔을 뻗어 힘들게 이 건축물을 지탱하는 모습의 작품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를 이나마 건강하게 지탱하는 것은 평범한 시민들이 세대를 넘어서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서울 선재 갤러리에 서도 작가의 기념관 건축 모형 전시에서 거대한 기념관을 떠받치고 있는 수천의 이름 없는 사람들이 팔을 뻗어 힘들게 이 건축물을 지탱하는 모습의 작품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를 이나마 건강하게 지탱하는 것은 평범한 시민들이 세대를 넘어서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 6.25 동란으로 차남과 남하에 그분은 50여 년을 가난한 환자와 함께 의료봉사 현장에 있었지만 변변한 상도 받지 못한 채 북에 남겨진 가족을 그리워하며 독신으로 평생 인술에 바치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큰 빚을 그분께 지었습니다. 일제강점기나 해방정부 분단을 겪으면서 모두가 야곱빠지고 잔인해지고 살기 위해 이기적이 되어가는 사람들과는 이분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피를 뽑고 돈 없는 환자를 위해 병원 뒷문을 몰래 열어 도망치게 했습니다. 모두가 반대하는 수술을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시도하고 수술 중 죽은 환자를 위해선 죄책감으로 스스로 자신의 처벌을 자청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잊지 않으려면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또 다른 우리 재단을 이 기리고자 하는 분은 재계 대우 김우중 선생입니다. 고 이병철 호암 선생이나 현대의 고 정주영 아산 선생처럼 대단한 업적을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이분은 한국 사회의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공헌을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책 제목처럼 많은 젊은 후학들에게 창업 정신과 기업 태동을 통하여 수많은 국민 일자리를 만들고 용기를 주신 분입니다. 일화는 수없이 많지만 그분의 징기스칸 꿈과 비전은 우리 가슴을 맥박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두 분은 우리 사회에 큰 종족을 남기셨고
재단은 이분들을 연구하고 숭고한 정신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의 프로젝트는 고 박태준 선생이 설립한 포스트 대학 창업 정신입니다. 100%를 위한 1%의 공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재단의 주춧돌 회원 기부금 1주 100만 원에 대한 감사 참여 공간입니다. 결국 인생 아름답고 여유로운 족적을 남기고 오는 일입니다. 우리 회원들이 일생을 축약해 기록으로 남기고 스스로 대견이 열도록 여기는 개인별 프로젝트입니다. 생전 영상물 자료, 자전 기록물, 생의 흔적을 보존하여 메모리에 전달해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항상 남겨질 자손에 대한 걱정이 있겠죠. 그래서 미리 자손이 걱정 없이 안정적 삶을 영위하는 그 이분들의 소망을 전합니다. 저희 우메고는 자손들의 삶의 인적, 물적 토대를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하고 도와주는 프로젝트를 할 것입니다. 투자도 돕고 사회활동도 멘토링하여 돕고 재단의 과실을 공유하도록 모든 이해 당사자가 정당한 배분과 과실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나중 기회가 되면 자세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의 지속 안정 발전을 위해 두 가지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K패션의 런칭이고 세계화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미래 비전은 일본의 유니크로나 스페인의 자라의 버금가는 한국 패션의 전개입니다. 소미는 한국의 오랜 전통 산업이었고 한국인에 맞는 전통 문화입니다. 다음은 소미 산업의 스마트화입니다. 모르시겠지만 아직도 한국 내에는 12,000여 개의 크고 작은 공장들이 있습니다. 원사, 재직, 염색, 기획유통, 봉제 등 이 존재하며 활동 중입니다. 인건비 상승 등으로 현재 고전하고 있는 이들 공장을 스마트 팩토리화하여 경쟁력과 재도약을 도모하는 겁니다. 해외는 말할 것도 없이 수많은 공장이 있으며 이들은 우리의 고객이 될 것입니다. 이들을 위한 기초작업을 이미 착수시켰고 소프트 하드웨어를 장착한 로봇 공장에 도전합니다. 이에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허장 이사장의 사심 없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면회 전당한 건물 토지에 귀중한 자산이 투자돼 사장되기보다는 필요하면 빌려 쓰면 된다는 생각으로 더 좋은 기획과 접근성, 이용 편의 등을 고려해 전당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재단의 기금이 확충되면 더 큰 비전의 목표와 미래 비전으로 회원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장 이사장님께서 창립 기념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축하 인사 말씀은 자승희 이사장님,
이백은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시지는 못하였지만 격려사를 보내주신 신철식 이사장님의 격려사는 제가 대속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KDI 원장이시고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자승희 이사장님께서 격려사를 하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좌승입니다. 우선 그 저를 소개하는데 칭호를 받는 게 어땠어요? KDI 원장 한정은 없다. 선생님, 저는 그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게 한 2000년대 도쯤 됐을 거예요. 갑자기 제 사무실을 찾아와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얘기를 시작해서 이렇게 만나기 시작을 했는데 아마 그때는 제가 박정희 대통령 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님이 아마 이 명예 전당에 올라갈 분들이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셨던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판단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요새 제가 접촉도 해보니까 워낙 선생님 진지하시고 좋은 말씀을 이렇게 많이 전해주시고 여기서 이 운명원에 대한 말씀 높은 이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경제학자로서 평소에 가졌던 그런 생각하고 많이 통합니다. 여러분 경제학이 아주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제 학계 선배이신지 죄송합니다.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된 이후에 그 사상은 다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잘 나가는 사람은 청산대상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대접해야 된다는 게 오늘날 정치, 경제사회 모든 부분에 철학이 인연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여기에 모실 만한 우리 전당에 모실 만한 한 영웅들이 생기고 있느냐? 저는 없단 말이에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운명의 선임이 되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일으키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라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을 영웅으로 모시겠다. 젊은 사람들한테도 열심히 노력해서 국가로부터 돈 받고 뭐 신세 지고 이렇게 살지 않고 자조하는 정신으로 노력해서 내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다 먹여 살리겠다 이런 정신으로 일하고 교육을 한다면 어떤 국민이 한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합이라는 것은 옳게 대접을 해야지 화합이 되는 것이지 화합이라는 목적으로 아무나 대접하면 그건 반드시 실패합니다. 정의라는 건 무엇이냐?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이룬 만큼 대접받는 게 정의이고 사회에 기여한 만큼 대접받는 게 정의로운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기여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대로 높게 대접하시고 높게 대접하는 게 정의롭다. 그러면 그거는 악화가 약으로 구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공명정대하게 여기에 올라가실 분들을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잘 평가를 해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정신이다, 유전자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시고 또 교육 작전들을 들으시고 그런 식으로 젊은 사람들을 동기를 부여하는 대한민국이 걱정하신 현재의 어려움이 극복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를 길어졌는데요. 여기 있는 건 재미가 없어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장황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한국어린이재단 이백은 회장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제가 시계를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실천과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웅대병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귀한 기념식을 찾아올 때 찾아오신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그 머리에서 생각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는 사람에서 넘어서 행동하는 사람으로 실천하는 사람으로 되기를 우리 모두가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음악은 이것을 앞으로 크게 우리 회장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뜻을 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오늘 짧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이 좋은 것을 말만 기념식에서 그냥 좋다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 참여해서 이 일을 이루는 데 함께 하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고대 국토문화재단 이사장님이시며 문화네트워크 회장이시고 이승만 기념재단 신철식 이사님의 격려사를 제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매건 명예전당 임원진과 임원진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우매건 발기인으로서 주광남님, 장기영님, 박태진님, 이백은님, 유종근님, 이남기님, 이장호님, 자승희님, 신철식님, 임지우님, 박영원님, 태광수님, 정창규님, 허장님, 김정남님 등 발기인으로 참여해 주셨고 임원으로는 허장 이사장님, 이장호 이사님, 정창규 이사님, 박영원 감사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모두 나와주셔서